이 사진은 미국 대통령,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사진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양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처럼 음력을 운용해 쓰지는 않기 때문에 생일은 정확합니다. 나와 있는 생일이 정확하고 신은 제가 경호시로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신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상관기질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상관식을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경호시에 해당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12시간에 청간이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시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청간 두 개가 항상 중복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은 갑자시부터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갑목을목만 두 번이 나오고 경금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호시로 제가 추정을 해서 일단 사주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상관인데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침없는 말을 합니다. 상대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을지, 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뱉어버려요. 그리고 거침없이 상대편의 그 아픈 곳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걸로서 또 자기 스스로를 또 본색을 드러낸다고 해야 되나,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예인 기질, 예술 방면, 음악, 미술, 문학 이런 쪽 방면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연예인 쪽으로 연예인 뭐 방송에도 뭐 수십 년 했잖아요. 또 뭐 프로 레슬러 하는 그 진행자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미스 유니버스, 미스 뭐 이런 그 재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면 이런 게 뛰어난 것이 이 상관하고 이 정인 여기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주는 정인 기계의 격이거든요. 자, 오중 병 기정으로 원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항상 무토도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격잡용법은 오화는 1번, 2번, 3번, 4번으로 격을 잡습니다. 물론 기토가 5월이면 자기 근록이에요. 이걸 근록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근록격, 월지급제격, 양인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구성해라. 병화가 투간에 안 되면 이 사주는 근록격이에요. 그렇지만 병화가 투간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게 격이다. 그래서 정인격입니다. 일간이 대단히 강합니다. 지진 네 군데 다 통근하고, 인성도 강해요. 오술 학까지 했잖아요. 또 오화도 또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다. 이 사람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 스타일대로 찾아간다. 그리고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협상을 해도 이 사람은 저 정도 왕성한, 진왕한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꿀리지 않고, 자기 의사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내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주들이. 그런데 일지궁이 이급자가 있어요. 비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제가 얘기하죠. 일지궁에 비견급자가 있는 남자 사주, 이런 사주들은 이혼 가능성이 높다. 이혼 가능성. 왜? 일지궁은 재성이 들어와야 될 궁인데, 재성이 들어와야 될 자리를 결국은 밀어낸다. 재성을 극하는 비견급자가 와 있기 때문에 여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헤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세 번인가 이혼했을 거예요. 세 번인가 이혼하고 지금 젊은 여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여기서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징이. 그리고 이 사주는 조가 안 돼 있어요. 메말라. 메마르기 때문에 수가 들어오면 그냥 정발되어버려요. 정발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마누라가 자주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격이 정인격으로 격이 딱 결정이 됐어요. 격이 결정이 되면 정인격에 합당한 성격 요인을 갖췄느냐, 합격 요인을 갖췄느냐를 일단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격의 성격 요인을 일단 살펴봐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성격 요인 중에 하나만 성격, 그에 해당이 된다면, 하나만 해서 된다면 그 사주는 성격이다. 이렇게 있어요. 첫째로 이 사주는 비경극제를 용신한다. 자, 정인격에는 비겁을 용신하는 이유가, 정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재성이에요. 재성을 비겁이 깨준다, 이거요. 막아준다. 그래서 인성을 보호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함이다. 항상 길격이잖아, 길격. 길격은요, 여러분들이 용신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제가 이렇게 용신이 거침없이 막 스내려가니까 저 사람은 다 애워가지고 그런 줄 알아. 물론 애우는 것도 있어요. 원리가 있다고, 원리.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원리를 이해 못하면 이 사주 공부 안 돼요. 길격은 말이에요, 길격. 길격은 이 격을 유지시키거나 보호해주는 거예요. 발전시키거나. 네? 이런 식으로 용신이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용신이 만들어지면 성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격이 향한 것은 용신이 된다. 그게 이게 인성이 향한 게 비겁이기 때문에 저게 용신이 되는 거예요. 격이 향한 것은 길격이든 흉격이든 다 용신이 됩니다. 길격이 용신이 되는 것은 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신이 되는 것이고, 흉격이 용신이 되는 것은 뭐냐? 흉한 힘을 빼내주기 위해서 용신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차이예요. 그러나 용신은 둘 다 똑같지만 왜 쓰느냐의 용도는 그렇게 차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지시키는 것은 뭐냐? 유지시키는 것은 인성이 유지시키려니까 뭐예요? 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용신이 돼요. 자, 보호해주는 건 뭐냐? 비겁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발전해주는 거는 뭐 그냥 제가 용어적인 설명이고, 하여튼 개념적으로는 발전시키려면 이게 뭐냐? 인성이 생해주는 것이 뭐예요? 관살이나 이런 것도 같이 유지 발전이야. 그럼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어쨌든 큰 개념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맹목적으로 강의를 듣지 마시고, 항상 저런 원리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관을 용신합니다. 이때는 식상이 있어도, 정관은 식상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식상이 있어도 성격된다. 혹은 무방하다. 그죠? 왜냐면 식상이 정관을 깨려고 하는 것을 인성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경금이 호시탐탐 간목을 치러 오는 것을, 간목을 치러 오는 것. 자, 이게 다 합도했어요. 정관하고 합도했어. 간목을 치러 오는 것을 병화가 경금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간목을 못 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도 살아나고 인성도 살아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야 돼요? 예? 관인. 쌍전이다. 둘 다 갖췄다 이거야. 벼슬도 가지고 있고, 네? 학문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상관기질이, 상관은 뭐 좀 이따 내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지됐던. 자, 세 번째는, 정인격의 세 번째는 뭐냐면 식신 상관을 용신한다. 식신도 용신하고 상관도 용신한다. 이 이유는 정인이라는 것은 이미 일간이 강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힘을 빼주기, 인생의 힘을 빼주기 위해서 식상을 쓰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정인격은 재성 불가. 불과하는 것을 내가 왜 쓰느냐? 편인격에는 재성을 써요. 편인격에는. 그러나 정인격에는 재성을 쓰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비행기가 비행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정말. 네 번째는 정인이 하고 식신만 남기게 하는 거죠. 식신만 남기도 기하다고 했는데 합의되어버리면 재승이 왔다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정관이나 재승이 남겨도 기하다. 자, 이게 정인격의 성격명입니다. 좀 까다롭습니다. 정인적인 성격 되려면 좀 까다롭죠? 다른 거는 막 여러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제가 한 뭐 성격 요인 한 7개, 8개 나타나죠. 그런데 정인격은 성격 요인이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아, 편관 정신입니다. 자, 편관 정신입니다. 자, 편관도 용신하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식상이 있으면 무조건 식상이 없으면 인성과 일간이 둘 다 강하면 둘 다 강하지 않으면 성격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요? 자, 여기에 정인격의 정관을 용신한 식상이 있어도 무방하다. 이게. 자, 만약에 병화가 병화 옆에 간목이 간목과 경금이 위치가 바뀌었다면 간목과 경금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상관 기질이 잘 안 나타납니다. 상관 기질이 잘 안 나타나. 왜? 병화가 경금을 옆에서 바로 눌러버렸거든. 바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상관 기질이 덜 나타나. 그런데 이와 같이 병화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상관은 상관 기질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 그래서 말도 막 그침을 내뱉고요. 순간 순발력 이런 게 뛰어납니다. 촉이 빠르다, 순발력, 머리 좋다, 뛰어나다, 순간순간에 그 넘어가는 기지가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계통, 예체능, 예술 방면, 연예, 문학, 음악, 미술, 연예 이런 쪽이 다 상관, 식신상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인성도 정인도 역시 문학, 예술, 미술 이런 쪽의 예술 방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런 기능도 있으면서도 또 정관을 용신하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게 뭐야? 남자들한테는 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대통령을 욕심두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예기획사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스 유니버스부터 해가지고 뭐 100가지도 있죠. 그 다음에 뭐 TV 쇼에 트럼프 쇼라 그래가지고 아주 대신 몇 년 동안 진행해왔던 진행자였어요. 그 다음에 또 F인가? 뭐, 프로 레슬링 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 레슬링인데 좀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개념에 하는 그런 진행자로서도 또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들이 다 여기서 나타난다. 청간에서. 그런데 청간에서 나타나는 것은 청간에서는 경금이 기반돼가지고 오솔로 여기 통보를 하지만 기반돼가지고 거의 힘이 없거든. 청간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거의 다 나타난다. 아무리 힘이 없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정관을 용신하는 이 식성과 정관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이 정관을 용신하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 조가 안 됐어요. 자, 조가 안 됐지. 조가 안 됐죠. 조가 안 됐지만 이 조운으로 흘렀어요. 네, 이때 조운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양반이 보니까 재산이 약 한 4조 되더라고요. 4조 재산. 자, 이 사주는 무죄 사주예요.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무죄라고 해서 돈 없다고 하지 말아라. 무죄라고 해서 돈 없다고 하지 말아라. 경만 성격되면 돈 있다. 특히 정해기관 무죄일수록 부자다 그랬어요. 무죄일수록 부자. 자, 여기 재송원이 옵니다. 자, 해, 해수, 해수, 자수. 오는데, 천간에 정인경 이게 격이기 때문에 이것만 안 깨지면 돼. 이것만 안 깨지면 되는데, 천간으로 임수, 계수가 와도 깨질 것 같지만 안 깨져요. 왜 안 깨지느냐? 천간에 임수, 계수가 제가 왜 무죄라야 더 좋다는 걸 말씀을 드렸냐면, 지장간이라도 재성이 있으면요. 지장간이라도 재성이 있으면 이 임수나 계수들이 와가지고 통근을 한단 말이에요. 통근을 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면 병화를 깬단 말이에요. 깨면 격이 나가봐요, 격이. 그런데 무죄기 때문에 임수, 계수가 아무리 와도 병화를 깨지 못한다. 깨지 못한다. 응? 그래서 증인격들은 무죄 사주가 엄청난 재산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때는 뭐냐면, 얘네들이 와가지고 조후 역할만 하고 가는 거예요, 조후. 격을 깨지는 못하고 조후 역할만 하고 가는 거예요. 지지로 해자축, 아무리 지지로 해자축 많이 와도 병화는 안 깨지거든요. 지지는 지지대로 치고받고 하지, 지지에서 천간을 치고, 천간에 지지를 치지 못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좋았다. 아마 이런 때도 좋았을 거예요, 이때도. 이런 때도 금이 그래도 약간의 좀 식혀주는 맛이 있어요. 예. 정 말하자면은, 예. 강한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이제 이쪽에 어릴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별볼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때. 이런 때는 조금 뭐 그래도 그런 것 같고, 경자. 이렇게 오면서 아마 이런 때는 모르겠지만, 이런 때는 그때도 뭐 회사로 뭐 4개인가 말아먹었다 그래요. 4개인가 파산 신청하고 그랬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때 이런 운들이 와가지고 많이 좋아졌지 않았을까. 자, 지금 72살이거든요. 72살. 72살이면 신대운에 대통령이 됐어요. 자, 신대운 대통령이 되는데, 자, 신금이 와가지고 병화를 묶고, 간목이 와가지고, 간목이 이제 정간에 남았잖아요? 정간에 남았는데, 경금이 간목을 공격할 것 같아도 공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금이 힘이 없어. 그래서 이때는 정간이 그냥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정관이 나오는 것은 또 대통령입니다. 자, 축대운도 괜찮습니다. 이 운도 지금 조후가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괜찮아요. 임대운도 역시 조후가 와서 병화를 칠 것 같지만 괜찮아요. 개대운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후 역할만 해주고 간다. 왜? 지장간에조차도 힘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금이 힘이 없는 이유가 이 수토의 통근을 뚜렷이 하고 있으면 경금이 감목을 쳐요. 그렇지만 이 사주는 여기서 오술 화를 하국으로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경금이 간목을 마음대로 못 치고 또 이 합을 풀지를 못해. 이 상황에서 이 합만 안 풀리면 되거든. 경금이 간목을 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 상황에서는 합이 안 풀린단 말이야. 여기 옆에 경금이 있어가지고는 안 풀린다고. 운에서 경금이 오면 합이 풀려요. 운에서 경금이 오는 것은 경금이 간목을 날릴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이와 같이 위치가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서는 경금은 이 간목의 합을 못 푼다. 이 사주는 딱 특징이 있어요. 첫째 무죄사주, 두 번째는 일간과 합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아무리 간목을 공격하려고 해도 합이 안 풀려 그러면 안 돼.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와가지고 병화를 묶어도 정관이 또렷이 살아있습니다. 이때. 또렷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괜찮다.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너무 강하면 묶여도 괜찮아요. 묶여도. 편인격이나 정인격이나 인성이 너무 강하면 묶여도 괜찮은데 남은 게 뭐냐를 잘 봐라 그랬어.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정관이 남았다. 정관. 이런 경우는 운에서 인생이 합하고 정관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년운은 정유년인데
정유연인데 금년에 뭐 상관을 정리하겠죠. 상관을 정리하고 그 금년에도 뭐 큰 문제 없지만 뭐 탄핵이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금년에 탄핵될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금년에 탄핵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무술년 기해년 내년에 넘어가도 무토가 오면 무술년 기해년 내년에 넘어가도 뭐 용신이 하나씩 더 들어왔어요. 또 용신이 왜냐하면 여기 비경급제가 용신이기 때문에 무술년 기해년은 이게 또 이게 하나 용신이야. 병화를 또 보호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노도요 지금 밑에도 괜찮거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 재선 준비를 하니 어쩌니 하는데 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선거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이거든. 내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내보다 더 좋은 운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환경도 있어요. 환경, 대외적인 환경,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흘러가는 큰 흐름 이런 게도 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때 봐야 알겠지만 금년에는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뭐 대통령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억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 사주를